표에서 내용 알기, 자료 수집하여 표로 나타내기. 자, 표에서 내용 알기. 운동, 축구, 야구, 수영, 줄넘기. 뭐 이렇게 있고, 학생 수 축구는 8명, 야구는 12명이 좋아하고, 수영은 6명, 줄넘기 4명. 뭐 이렇게 또 학생들이 좋아하는 운동, 이렇게 또 적어놓고, 이렇게 해주죠. 가장 많은 학생들이 좋아하는 운동은 야구입니다. 12명. 가장 적은 학생들이 좋아하는 운동은 줄넘기입니다. 4명.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은 수영을 좋아하는 학생보다 806했죠. 2명 더 많습니다. 학생들이 좋아하는 운동을 순서대로 쓰면 야구, 축구, 수영, 줄넘기. 조사한 자료를 표로 나타내는 방법. 조사한 자료를 종류별로 분류합니다. 분류한 항목에 해당하는 수를 세어 표로 나타냅니다. 표의 특징, 각 항목별 조사한 수를 한눈에 알기 쉽습니다. 조사한 수의 합계를 알수 있습니다. 자료를 수집하여 표로 나타내기. 이제 그림으로 나타냈네요. 그죠? 자, 강아지 7마리, 고양이 3마리, 코끼리 4마리, 토끼 3마리. 항목별 수를 모두 더해 합계를 구합니다. 20. 다 더하면 되죠, 이렇게. 정우인의 반 학생들이 좋아하는 과일을 조사했습니다. 무릎에 나왔어요. 사과. 사과. 이게 사과입니까, 지금 이게? 하나, 둘, 셋, 넷. 이게 사과. 저 눈에 잘 띄는 거 조사합시다. 포도. 둘, 셋, 네 개. 그 다음에 복숭아. 복숭아 뭐, 이, 곡다리 있는, 이거 말하는 거네, 이거. 복숭아가 어떻게 생, 잠시만요. 봅시다. 구별이 안 되는데. 복숭아가 녹색 잎 있는 거? 녹색 잎 있는 거. 복숭아. 아, 요거네. 아이고, 자, 이 상태로 잘 구별이 안 되네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남은 뭐, 귤. 하나, 이거 귤이네, 이게. 셋. 맞습니까? 이거, 여덟 개, 일곱 개, 열다섯 개. 어, 됐죠? 가장 많은 학생들이 좋아하는 과일은, 이제 그래서 사과가 되겠죠. 그린 그래프. 알려고 하는 수를 그림으로 나타낸 그래프를 그린 그래프랍니다. 조사한 수. 돼지 수. 돼지. 돼지 큰 거가 10마리고 작은 건한 마리네. 25마리, 21마리, 16마리, 33마리. 그림의 크기 10마리, 한 마리. 돼지 수가 가장 많은 마을은 햇님. 가장 적은 마을은 희망 마을. 그린 그래프에서 그림의 크기에 따라 나타낸 값이 달라집니다. 크기에 따라 그죠? 그린 그래프의 길이가 길다고 자료수가 많은 것은 아니죠. 길다고 많은 게 아니라 큰거 요게 요런 것도 많고 많아야 되는 거죠. 그린 그래프의 특징, 자료 특징에 알맞은 그림을 나타내어 어떤 자료에 대한 내용인지 한눈에 알기 쉽습니다. 자료 크기가 큰 경우에 그림으로 쉽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각각의 자료의 수와 크기를 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수량이 가장 많은 항목을 찾는 큰 그림의 수가 가장 많은 항목을 찾습니다. 큰 그림의 수가 가장 많아야 될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큰 그림의 수가 같으면 작은 그림의 수가 가장 많은 항목을 찾으면 되겠죠. 그림 그래프는 알려고 하는 수를 그림으로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준필인에 반해서 뭐 신문지 무게를 모둠별로 조사해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모둠별 신문지 무게 10kg, 위와 같이 조사한 수를 그림으로 나타낸 그래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림 그래프라지. 조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둠별로 모은 신문지 무게. 이거는 큰 거는 10kg, 이거는 1kg. 보라 모둠에서 모은 신문지는 몇 kg입니까? 보라. 32.
그럼. 그림으로 나타내기. 그림 그래프. 그림을 몇 가지 나타낼 것인지 정합니다. 어떤 그림을 나타낼 것인지 정합니다. 조산수에 맞도록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 그래프에 알맞은 점을 붙입니다. 한참 걸렸다, 그죠? 가수원별 귤센상냐. 그림 그래프를 주할 때 주할 점, 자료 특징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림으로 정합니다. 수량을 큰 그림으로 최대한 나타내고 나머지를 작은 그림으로 나타냅니다. 그림 한 개가 나타내는 수량에 주의합니다. 표의 합계는 그림 그래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거 합계는 지금 여기 안 보이죠? 합계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타냈을 때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합해야 되잖아요. 250개 다 일일이 세고 다 기록했죠. 뭐 이렇게 백상자 일상자로 했네. 귤센상냐 일상자를 기준으로 나타내면 그림이 너무 많아지므로 백상자와 열상자를 나타냅니다. 그렇죠. 이 백상자를 일상자로 나타내면 또뭐 그림을 갖다가 또 이거 같은 경우에는 40개를 그려야 되잖아. 그럼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백상자로 하게 되니까 하나, 둘, 셋, 네 개로 끝난 거잖아요. 표. 각 항목별 수와 합계를 바로 알수 있죠, 표는. 근데 그림 그래프는 합계는 알수 없어요. 일일이 찾아서 계산해야 됩니다. 각각의 자료가 어느 정도 많은지 그림으로 한눈에 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림 그래프로 나타내면 표에 비해 항목별 수가 많고 적음을 한눈에 비교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어느 지역은 마을별 3학년 학생 수를 조사하여 표로 나타냈습니다. 물음표 답하시오. 표로 그림 그래프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림을 얼굴 큰 거, 작은 거로 정한다면 각각 몇 명을 나타내야 합니까? 여쭤죠. 이거는 지금 보니까 요 32명 이렇게 한거 보니까 요거는 10명. 그죠? 요거는 1명. 또 해놨죠, 또 친절하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달은 25명, 큰거 2개, 그 다음에 5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나타낸대요. 그 다음에 30, 별, 큰거 하나, 둘, 셋, 해, 큰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1번. 가장 많은 학생들이 태어난 계절은 언제입니까? 여름. 봄에 태어난 학생은 가을에 태어난 학생보다 몇명더 많습니까? 봄에 태어난 학생 9명. 가을에 태어난 학생 5명. 9 빼기 5는 4. 4명. 지연이네 반 학생은 모두 몇 명입니까? 지은이네. 뭐, 여기 해놨잖아. 28명. 그죠? 선운의 학교 학생들이 좋아하는 운동 경기를 조사했습니다. 선운이 좋아하는 운동 경기. 가장 많은 학생들이 좋아하는 운동 경기와, 차례도 저 그랬네요. 그죠? 가장 좋아하는 야구. 가장 적은 학생들이 좋아하는 경기. 44, 배구. 조사한 내용을 남학생과 여학생 나누어 표를 만들었습니다. 표를 완성하시오. 남학생 수, 축구. 자, 여학생 수가 축구에 30명이니까 68이 되잖아요. 그죠? 이거 68이 돼야 되니까 요거는 38이 되면 되죠. 68에서 30 빼면 되잖아. 29, 45, 74, 49. 그 다음에 요거는 44가 돼야 되잖아요. 44. 44가 되려면 44 빼기 17을 하면 되죠. 그럼 7, 2, 27.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여기는 125니까 원래 235잖아요. 그죠? 235. 235에서 125를 빼면 되잖아. 0, 1, 1. 110명이 되죠. 5회표에서 야구와 농구를 좋아하는 남학생 수의 차는 야구. 야구는 남학생을 말하죠, 그죠? 남학생이니까 얘기를 말하죠. 야구 29, 농구 26, 빼기는 3, 3명이 됩니다.
5월표를 보고 알수 있는 내용을 두 가지씩요. 그럼 뭐 가장 적어둘게요. 가장 많은 남학생들이 좋아하는 운동 경기는 축구입니다. 됐죠? 축구. 그 다음에 뭐, 가장 많은 여학생들이 좋아하는 운동 경기는 야구입니다. 이러면 되지. 뭐 이렇게 정식 되겠죠. 여행 가고 싶어 하는 나라. 조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뭐, 여행 가고 싶어 하는 나라를 조사한 거지, 뭐. 나라, 그죠? 기회인에 반하신데 여행 가고 싶은 나라 조사하고. 그 다음에, 표를 학생들에게 여행 가고 싶어 하는 나라. 학생 수. 멕시코. 멕시코. 둘, 셋, 프랑스, 하나, 둘, 셋, 넷, 다섯, 미국,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이거, 8, 6, 8 더하기 6은 14. 가장 적은 학생들이 여행하고 싶은 나라는 뭐 중국이네, 그죠? 중국 2명밖에 안 되니까. 어느 가게 옷이 종류별로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보고 표를 답하시오. 가게에 있는 종류별 옷을 수, 에? 이걸 보고 어떻게? 티셔츠, 잠시만. 바지, 치마, 아, 순서대로 돼 있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 헷갈리네, 뭐. 저 7개인가? 저것도, 7개. 바지는, 하나, 둘, 셋, 넷, 5개. 아, 요거 보고 하면 되겠다. 둘, 셋, 넷, 다, 여, 일곱, 옷 보고 했더만. 아, 저 보면, 골이죠, 그죠? 하나, 둘, 어? 이거는 뭐, 하나, 둘, 셋, 4개? 네 개네. 아, 뭐 이런 문제 내고 그죠? 괴롭다 그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열둘, 열, 그럼 스물둘 되죠? 종류별 옷의 수를 알아보러 갈때 그림과 표중 어느 것이 더 필요합니까? 당연히 표가 더 좋죠. 아, 뭐 그림 힘들죠? 자, 13번. 선생님의 반 학생들이 좋아하는 과목을 조사하였습니다. 조사한 자료를 표를 완성하시오. 국어. 남학생. 여기 있죠. 파란 거 3명. 그리고 빨간 거 5. 그 다음에 수학은 남학생 파란 거 4명, 2명. 사회는 남학생 파란 거 2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과학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7, 8, 15. 농장별 기르는 다과수를 조사하여, 표와 그림 그래프 나타냈습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농장은 35, 17, 60, 80년. 자, 36이니까 이 10마리, 1마리 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거 10마리. 그 다음에 요거는 1마리. 그죠?
표와 그림 그래프에서 내 농장에서 기른다기 모두 몇 마리인지 더 쉽게 알수 있는 것을 표와 그림 그래프 기른다기 모두 몇 마리냐 알수 있는 거는 표죠, 표. 그죠? 표입니다. 자, 뭐, 이거는, 유를 설명하시오. 한번 적어봅시다. 표에서 학계를 보면 내 농장에서 기르는 닭이 모두 몇 마리인지 쉽게 알수 있습니다. 자, 요거로 또 적으면 되겠죠, 그죠? 과수원별 감생산량. 16번. 감생산량이 양이 가장 적은 과수원은 어느 과수원입니까? 자, 백상자니까 이거는 140. 이거 큰 거, 작은 거 제일 고른 다음에, 그 다음에 작은 거, 제일 작은 거 고르면 되죠. 그래서 강 되겠죠. 140. 자, 이건 320. 그 다음에 400. 그 다음에 100. 하나, 둘, 셋, 넷, 160. 합계 460. 560. 02. 1020. 18번. 생산한 감상자의 부침 덩치를 한 장씩 붙이려고 합니다. 부침 덩치가 가장 많이 필요한 과수원은 어느 과수원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부침 딱지를 했죠. 부침 딱지. 지금 이거 붙였을 거잖아요. 그죠? 그죠? 일단은 뭐, 이거 부침 딱지 이거 개수가 보세요. 이게. 이 딱지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개 붙인, 그죠? 다리 뭐, 많이 붙여야 되네. 응? 무슨 말이야? 이거 그 붙임 딱지가 아닙니까? 참, 이런 거 말하네. 아까 어디 갔노? 아까 있었는데 무슨 문제더라? 아까 13번 문제 어딨노? 요런 거 말하네. 요거 그죠? 요런 거 이제 붙인 거 말합니다. 이런 거. 아, 참. 자, 요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 붙임 딱지가 저런 걸 말하죠. 그래서 결국은 뭐 이거 뭐 그럼 현에 400개 붙여야 되잖아요. 그죠? 참, 이런 게참 어렵습니다. 그죠? 자,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게 초등부 이거 수학은 공부를 좀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가게별로 일주일 동안 팔린 아이스크림의 수를 조사하여 그린 그래프로 나타냅니다. 가마생물 아이스크림 전문 가게가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났죠. 몇년 동안. 자, 일주일 동안 팔린 아이스크림 수. 자, 뭐 이래놓고 100개 이렇게 해놨네. 100개 10개입니다. 100개 10개. 자, 일주일 동안 팔린 아이스크림이 많은 순서대로. 일단 큰거 제일 많은 거. 큰 거. 요거죠. 푸른. 그 다음 많은 거는 비교를 하는 거 같죠? 같은 거는 자, 이게 많은 거. 사랑. 사랑. 그 다음에 한밭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자, 두 개로 돼서 요거 하늘. 하늘. 그 다음에 희망, 이렇게 돼요. 20번. 다섯 가게에서 일주일 동안 팔린 아이스크림 모두 몇 개입니까? 희망, 100,
140, 350, 420, 310, 20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0. 모두 몇 개면 되겠죠? 이거는 490, 730. 1 더하면은 0, 2, 12. 이렇게 더하면은 280을 더하면 0, 0, 1, 5, 1. 1500. 1500개. 그림 그래프를 보고 알수 있는 내용을 세 가지 쓰시오. 자, 그냥 이거는 적어드릴게요. 발린 아이스크림 수가 가장 많은 가게는 푸른 가게입니다. 팔린 아이스크림 수가 가장 적은 가게는 희망 가게입니다. 자, 함박 가게보다 여러분들 뭐 다른 거 적으셔도 됩니다. 그냥 이거는 저는 해설지대로 적고 있습니다. 팔린 아이스크림 수가 적은 가게는 희망 가게, 하늘 가게입니다. 자, 뭐, 이 정도로, 뭐, 그냥 정리를 하십시오. 아시겠죠? 자, 22번. 감자 생산량. 표를 보고 그림 그래프 나타낼 때 그림의 단위로 알맞은 것을 두개 골라 인표하시오. 자, 220개, 이게 킬로그램이죠. 220kg. 뭐,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하나 100kg하고 10kg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되겠네. 22에서 고른 그림의 단위를 사용한 표를 나타내 보시오. 이랬죠. 싱싱 220, 180, 250, 180, 18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에 251이랬죠? 그 다음 250 하나 둘셋넷 다섯 이렇게 장수 30 350 350 하나 둘셋 하나 둘셋넷 다섯 중균의 학교에서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학생 수를 자, 쭉 나타냈죠. 표를 보고 그림 그래프로 나타내시오. 학년별, 여기까지, 그죠? 학년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학생 수. 그리고 이제 10명, 1명 이렇게 나타냈죠. 그럼 여기에 학년, 그다음 여기는 학생 수가 오겠죠. 그다음 여기는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40, 40이면 이제 큰 걸로 나타내야겠죠. 이거 큰 걸로 네모, 그죠? 하나, 둘, 셋, 넷. 그다음 66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그다음 작은 거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4.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작은 거 하나, 둘, 셋, 넷, 여덟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작은 거 하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가장 많은 학년은 몇 학년입니까? 요, 아까 이거 뭐죠? 이거 제일 많이 오잖아요. 그죠? 6학년이죠. 26번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5학년 학생이 100명이 되려면, 5학년 학생, 하나, 둘, 셋, 넷, 다섯, 74명이었죠. 100명이 되려면 휴대전화를 5학년, 학생 몇 명이 더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풀이 과제는 쓰고 답을 구하시오. 100 빼기 74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26명이 되겠네요. 4학년, 5학년, 6학년 좀 바로 전 학년과 비교하여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것. 아까 4학년이 이거 보기 어렵다. 4학년은 66. 그 다음에 5학년은 74. 그 다음에 6학년이 81이잖아요. 4학년이 또 3학년도 적어야 되네. 3학년 다 적어야 되잖아, 이거. 41. 전학년하고, 그죠? 차례죠? 이렇게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26이 나죠? 왜냐면 66에서 40을 빼야 되잖아. 자, 요렇게 차이는 전학년, 5학년하고 4학년 차이는 74 빼기 66, 8 되죠. 자, 요렇게 차이는 81에서 74를 빼야 되죠. 7, 7명. 가장 적게 차이 나는 건 누굽니까? 앞에 전학년, 5학년하고 차이 나는 6학년이겠죠, 6학년. 가장 큰 학년 찾는 겁니까? 가장 큰 학년. 가장 적은, 가장 큰 학년. 요거죠. 4학년, 그죠? 예, 확실히 이게, 지금 새벽, 지금 5시 24분인데, 뭐, 어렵습니다. 이게 잘 보게 됩니다. 아까 옷도 그렇고, 아까 그 부침딱지, 그거, 뭐, 큰 학년은 4학년. 조금, 헷갈리기 시작하네요. 참, 그리고 이거, 이 부분이 지금 마지막이죠? 3학년이었게, 드디어 이게 마지막에 왔습니다. 분량이 굉장히 많죠, 그죠? 센수하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죠? 그 방학 내내, 그죠? 해야 되자고요. 자, 힘을 내봅시다. 28번. 은혜와 친구들의 1년 동안 읽은 책 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표와 그림 그래프를 각각 완성하시오. 뭐, 140, 50, 요거 보고 하네. 이거 100권, 짠 거죠?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 그림, 60권. 형규는? 이거 뭡니까? 110. 이거 뭐, 360 되는가? 이거 한번 봅시다. 200. 이거 160. 360. 엄마 찾았죠? 그 다음에 이제, 완성해 봅시다. 진수, 140. 140이면, 요 큰 거 하나.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미나, 50. 50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때 주죠. 29번. 지역별 비치된 소화기 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표와 그림 그래프를 갖고 완성하려고 합니다. 자, 소화기 수. 100대, 아유, 더럽다. 이거 100대, 10대, 조그만 거 한 대까지, 그죠? 100대. 이거 그러면 121. 다 배워 348이 돼야 되죠. 그럼 121 더하기 104를 하면은 225. 더하기 43을 하면 268. 그러면 348에서 그죠? 이 268을 빼봐야지. 빼게 되면은 08.
그래서 라는 80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이건 이제 메꿔놓을 때 지역별. 별. 비치된 소화기 수. 나, 104. 100. 큰거 하나 그리고, 작은 거 하나, 둘, 셋, 네 개. 그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단은 43. 43. 중간 거, 그죠? 아, 이게 뭐, 더럽다, 그림이, 그죠? 43. 참. 더럽다면서 또. 더럽다면서, 그죠? 은또 안 들어버렸죠. 중간 거는. 힘들죠, 이거, 보세요. 자, 그래서, 자, 실질적으로는, 저도 평생 살면서, 이거 그림 그래프는 지금 위에는 극히 써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80, 이것도 주목하나. 나중에 배울 뭐 막대 그래프, 뭐, 요런 걸 나타내는 게좀 바람직한데, 저 그림 그래프는 좀 어렵습니다. 자, 하여튼, 요렇게. 끝난 겁니까? 끝났네. 자, 또 넘어갑시다. 민정이는 학교, 3학년 학생들이 좋아하는 동물. 자, 완성합시다. 10명 또 빵긋빵긋. 자, 23. 그 다음에 9.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햄스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햄스터가, 고양이가 한 17년 정도 살고, 햄스터가 좀 생명이 좀 짧죠, 그죠? 다람쥐, 열, 큰거 하나. 31번. 학생들이 좋아하는 동물. 이, 뭐, 쟤라고, 이거. 학생들이 좋아하는 동물, 강아지. 23. 이거구나. 참, 자, 23은, 그럼 이게, 이 23이 되려면은, 다섯 개가, 네 개가 편, 23이 되려면, 하나, 둘, 셋, 네 개를 했을 때 이게 20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23, 이렇게 나타내라고. 그죠? 그 다음에, 9이잖아요. 9이니까 다섯 개짜리 하나하고, 하나, 둘, 셋, 넷 하면 9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17입니까? 17이면은 하나, 둘, 세개 하고 난 다음에 두개 또. 다람쥐 열. 이거 두개 하면 되겠네. 다섯. 자, 요거죠. 요요요 다섯 명이야 돼. 자, 그래서 이때 언제 해보냐면은 이 초등학교 때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그림은. 아니 점점 예를 들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하면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32번. 마을별 심은, 나무 수를 조사하여. 모두, 뭐라고? 1029로? 굉장한 거 조사했네요. 1029로 확인하시고. 100구루. 아, 또 중간 것도 있다, 그죠? 그러면은, 봅시다. 이거 새 봅시다. 이거 적어놓으면 합시다. 겨울 마을. 자, 이 150, 아이고, 이러면 이거 80이죠. 180이네. 그 다음에, 여기는, 요거 200, 200 더하기 70. 그 다음, 여기는 미래. 미래는 200, 이큰 그림입니까, 이거? 그럼 250. 그랬죠? 숲속 마을에, 저 이제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일단 겨울 잔디, 미래 마을 다 돼야 되죠. 다 돼야 되면 0, 8, 15, 20. 이 올라가고, 3, 5, 7. 700이죠. 근데 우리가 총 얼마를 했죠? 1020이잖아요, 그죠? 그럼 1020에서 700을 빼면 되겠죠. 그러면은 0, 2, 320. 그래서 320 그루가 됩니다.
320불이니까 이게 되죠. 큰거 3, 두 개, 세개 하고 그 다음에 20불 조그만 거두 개, 이렇게 되겠죠. 그림 그래프를 뭐 완성하시오. 완성했죠, 저렇게. 32에 그림 그래프에서 겨울 마을과 미래의 마을의 수를 100그루와 10그루로만 나타낸다면, 겨울 미래를, 겨울 미래를 100그루와 10그루. 그러면 100그루니까 이거 한개 하고 이거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나타내잖아요. 10그루짜리죠, 그죠? 100그루짜리 하나. 미래는 어떻게 나타냅니까? 미래는 250이니까 100그루 2개, 그 다음에 10그루 하나, 둘, 셋, 넷, 5개 나타내는 거지. 그죠?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됐죠? 34번. 체육관에 있는 공을 조사하여 표를 완성하고 표를 나타내면 좋은 점을 설명하시오. 이래놨죠. 농구공. 빨간 거, 3개. 축구공.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야구공. 배구, 야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배구. 1개, 2개, 3개, 4개, 다섯, 여섯, 일곱 개. 그 다음에 이거 9, 19, 28. 표로 나타내면 좋은 점. 종류별 공의 수를 바로 알아보기 편리합니다. 됐죠? 34의 표를 보고 가장 많은 공의 수. 수는 12. 가장 적은 공의 수는 3. 몇 배입니까? 이러면은 12 나누기 3하면 4죠? 4배. 36. 지혜의 반과 미운의 반 학생들이 좋아하는 간식. 저 학생들이 좋아하는 간식. 지금 5, 7, 8. 5 더하기 7 더하기 8 하면은 12, 20이죠. 29명이잖아. 그러면 9명, 여기 치킨이 9명 되겠네. 민우 6 더하기 8 더하기 11을 하게 되면은 14고 25. 그럼 28 되니까 이게 3 되죠. 지엔의 반 학생들 중 가장 많은 학생들이 좋아하는 간식과 지엔의 반 학생들 중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좋아하는 간식은 뭡니까? 치킨. 민우네 반 학생들이 가장 많은 학생들이 좋아하는 간식. 민우네는 피자. 차는 모두 몇 명인지. 차는 치킨을 좋아하는 게 9명이고 피자는 11명이잖아요. 11 빼기 9는 2명이 되겠죠, 차는. 선생님이 지혜의 반과 미운의 반 학생들이 함께 먹을 간식을 준비합니다. 간식으로 어느 것을 준비하면 좋을지 이유를 쓰시오. 그러니까 지금 함께 그 먹을 간식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죠? 가장 많이 좋아하는 뭡니까? 두 반을 다 해갖고 보면은 이거 지금 요 떡볶이는 지금 이렇게 나타냈다. 11명이고 이거는 17명이고 10명이고 이게 19명이잖아. 피자가 제일 많죠, 그죠? 그래서 피자를 준비하면 되겠죠.
네? 그만 설명 드렸죠. 떡볶이 11명. 반 합치하고 떡볶이, 자, 11명, 치킨, 17명 두반다 했을 때, 이거 10명, 19명이니까, 그 중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 19명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택했습니다. 됐죠? 그렇게 설명, 여러분 끝냅시다. 아, 이거 너무 많다, 그죠? 이런 거 적는 거. 저 숫자로 표기해갖고, 제일 많으니까, 택했습니다. 자, 38번. 지하는 학교 3학년 학생들의 반별로 도서관에 기증한 책 수를 조사했네. 자,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뭐, 이거 몇 건, 그러니까 21이 있는 거 보니까 이건 10건이다, 그죠? 이걸 한 건이고. 그림 그래프 완성, 1반은 35.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되겠죠. 46.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39. 와, 이거는 좀, 그죠? 아, 그래야 된다. 됐죠? 뭐, 그 다음에 27이 됐죠. 그랜 그래프의 조언점. 자, 어떠한? 적어봅시다. 어떠한 자료에 대한 책 모양으로 했으니까 책에 대한 그 쉽죠. 예를 들면 소 메모를 소 그림으로 대체하면 아 이거 소에 대해 조사했구나 할수 있잖아요. 어떠한 자료에 대한 내용인지 한눈에 쉽게 한눈에 알기 쉽습니다. 38의 그림 그래프를 보고 알수 있는 내용을 또두 가지 쓰시오 이러는데 또 적읍시다. 이거 뭐 이거는 해설지 있는 위주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도 생각해 보면 되죠. 자, 기증한 책 수가 가장 많은 반은 누가 2반이죠. 이거 그큰 그림이 제일 많은 거 그죠? 반은 2반입니다. 이거 할수 있죠. 아, 한 가지 더 찍어야 되네, 그죠? 1반과 3반의 기증한 책 수의 차는 자, 지금 이거 1반하고 3반을 봤을 때, 이거는 35, 이거는 39이잖아요, 그죠? 맞죠? 그죠? 그래, 차는 35, 39이니까 차는 뭡니까? 4권입니다. 이렇게 할수 있어요. 이런 거는 그죠? 이게 더 알기 쉽잖아요, 그죠? 뭐 그냥 뭐 이렇게 또 그림 그리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되네요, 그죠? 40번, 41번 창문수, 건물부 창문수 32, 그 다음에 29 이렇게 하는데 10개, 1개, 32큰 거, 이건 큰 거로 나대.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14 마가 지금 22 됐잖아요, 그죠? 그럼 다 합하면은 이러면은 46 이렇게 하면 0 40 86 22 다음 108 22. 11. 참, 11이죠. 지금 이걸 보고 싶다. 11.
됐죠? 11. 5개 건물창을 모두 몇 개인지 풀이 과정 쓰고 답을 구하시오. 그럼 모두 몇 개, 이거 108이잖아요. 41번. 그림 그래프를 보고 설명이 틀린 것을 찾아, 기호를 쓰고, 틀린 이유를 설명해서 창문 수가 두 번째로 적은 건물. 두 번째로 적은 건물. 지금, 두 번째로 적어야 되니까, 가장 적은 거는 라죠. 창문 크고 하나게 되고, 그 다음 라죠. 그 다음 라, 나 순서 되잖아요. 나 건물이다. 맞죠? 정수가 라 건물의 두 배인 건물. 라. 요거 두배 되려면은, 큰 거, 그죠? 큰 창문 하나 더 있고, 작은 창문, 요거 마. 딱 마죠. 마. 마. 틀렸네. 마입니다. 틀린 이유를 설명하기? 뭐, 그대로 해야 되잖아요. 자, 이유 설명하기를, 자, 이거 마지막이니까, 자, 라 건물의 창문은, 자, 이거 뭐, 자, 그림에서 보면은, 큰 창문이 한 개, 작은 창문이 한 개, 이랬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두 배는 큰 건물 두 개, 이렇게 돼야 되고, 이게 두 개가 되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모양이 된게 누굽니까? 마잖아, 마. 그래서 마입니다. 이러죠. 틀린 것은 기호? 니언. 니언이 틀렸죠, 그죠? 기호를 쓰기, 니언. 이거는 마, 고치고. 마 건물보다 작은, 창문 수가 적은 건물은 나와 라입니다. 마보다 적은 거는 나하고 라입니다. 맞죠, 그죠? 맞습니다. 자, 이게 틀렸죠, 그죠? 자, 42번. 히어라키는 네 종류로 나누었을 때, 이거 뭐 요긴하게 쓰이는 거네. 같은 혈액끼리 수혈할 수 있고, 다른 혈액끼리를 오른쪽 같이 수혈할 수 있습니다. O형은 모든 혈액형에 다 수혈할 수 있어. A는 AB로 해야 되고, B는 AB에 줄수 있고, AB 둘이는 안 돼요. AB는 어느 것도 줄수 없네. AB는, 그래서, 그렇네요. 그죠? O는 싹다 줍니다. 그렇죠. 다음은 예진이의 반학생들의 혈액형을 소세히 나타냅니다. 예진이의 반학생 수 있어요. A에게, A형에게 수혈할 수 있는 학생 수와 AB형에게 수혈할 수 있는 차이. 자. A형에게 수혈할 수 있는 학생은 O형하고 A형이죠, 그죠? O형이 A형에게 수혈할 수 있잖아요. 그럼 A형하고 O형이 다 수혈할 수 있어. 9, 14면 22명이 되죠. AB형에게 수혈할 수 있는 학생 전부 다할수 있어. 9다기, 7다기, 4다기, 13. 16, 20, 33명. A형에게 수혈할 수 있는 학생 수와 AB형에게 수혈할 수 있는 학생 수의 차는 33 빼기 22, 11, 11명. 43번. 비눈 우박 관계. 우박은 저는 태어났고, 저 오래전에, 뭐, 한번딱 봤어요. 일정 기간 동안 한 이만한 거 떨어지다, 이만한 거, 진짜. 우두두두두 갑자기 떨어지, 이만한 거, 진짜. 일정한 곳에 내린 물의 총량을 강수량이라고 하고, 단위는 밀리미터로 표시합니다. 우리나라 1년 강수량은 1000에서 1500ml 정도이고, 대부분 여름철에 집중됩니다. 그렇죠. 다음은, 어느 지역의 월별 강수량을 조사하여 나타낸 그림 그래프입니다. 조사한 4개월 동안의 총 강수량은 185mm입니다. 185. 8월의 4개월 동안 됐고, 그 다음에
8월의 강수량은 9월의 강수량의 4배입니다. 9월의 강수량 4배래. 그러면 이게 지금 1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이죠. 아홉이잖아. 그러면 이게 10, 19mm죠. 여기에 뭐라고? 8월의 강수량은 여기 4배래 했잖아. 그럼 19 곱하기 4를 하면 4, 9, 36, 4, 1, 4, 7, 76. 76이니까 물방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나타내야 되죠. 됐죠? 8월의 강수량은 그래서 76mm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전체가 지금 얼마라 했냐면은 총 강수량 185가 돼야 되잖아요. 자, 지금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시 63mm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금방인가 76mm죠. 총 이게 세개다 더하게 되면은 63 더하기 76 더하기 19를 해야 되죠. 그러면 9, 18, 1 올라가고 7, 14, 15, 158mm죠. 그러면 6을 강수량 합해하고 그죠? 185가 되니까 185에서 그죠? 빼기 158을 하면 나오겠네. 그럼 7, 1, 그럼 17mm가 되죠. 아, 빼기 잘못했습니까? 27입니다. 아유, 막판에, 그죠? 오늘, 그죠? 새벽에, 누가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공부하면 머리 잘 된다고 그랬어요. 잘 돌아간다. 안 되구만. 그죠? 저는 안 됩니다. 계속 그렇습니다. 보통 또 졸릴 때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그냥 수학 이렇게 하면 저도 헷갈립니다. 27mm. 산수는 못하죠. 자, 됐죠? 그럼 27mm 나타납니다. 하나, 둘. 아, 그래도 응용 단계, 응용 도전하기, 거기 하고, 몇개 남았죠? 그거는 좀 잘해봅시다, 우리. 27,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됐죠? 그 다음에, 강수량이 가장 많은 달과 가장 적은 달은 몇 월인지 찾으려고 하시오 이랬죠? 강수량이 가장 많은 달. 당연히, 이 개수가 많은 거죠. 8월. 그죠? 8월. 까지 한번 유중의 미를 굳어봅시다. 가장 적은 달은, 이게 큰 거, 작은 거, 9월. 8월, 9월. 걱정됐죠. 자, 수고 많았습니다.